여기서 뭐 하나 보구나. 뭐 하려 그러나. 전혀 감이 안 오네. 쫄거리나. 사연하나 7번지 첫 선택 들어가겠습니다. 첫 선택. 아, 선택. 우와, 선택. 데이트 가자 아마 그걸. 뭔 무슨 그런 것 같아요. 남자 갈래나 여자 갈래나? 저희가 할 차례 아닌가요? 그런가요? 네. 오늘 데이트 신청은 여자들이 하겠습니다. 여자들이 하겠습니다. 원래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어떻게 하는 거지? 자, 신청은 여자, 선택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죠? 데이트 신청은 여자, 선택은 남자. 신청했을 때 안 올 수도 있는. 아. 외치고 남자들이 응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아래로. 아. 어, 그럼 우리 그때 네 분이 이렇게 나오면 네 명이랑 노는 거네. 그죠? 이렇게 되는 거잖아, 만약에. 한 사람한테 다 가지고 먹고.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. 근데 한 명은 남지 않을 것 같아, 여자. 한 셋? 어우, 추워. 와, 몇 명이 모일까? 아, 다 몰릴 것 같아. 나도 또 경청하고 있겠네, 또. 자, 선택 들어가겠습니다. 1번 정말 떨리겠다. 영숙 씨 먼저 가겠죠? 처음부터 하는 게. 복선! 어? 뒤부터? 우와, 거꾸로네. 복선 출발해 주세요. 거꾸로야, 거꾸로야. 복선? 누가 바로 나갔다. 바로 나갔다. 어디 가는 거예요? 복선 출발한다는데. 복선, 아, 여자들이 오는 거 맞네. 아, 여자들이 선택하는 거야? 옥순 씨가 처음으로 갑니다. 저희 반전이에요 지금. 영숙 씨가 아니라 몇 명의 남자들이 색칠하러 나올까요? 그러니까. 네. 대급이 나올. 어떡해. 나 옥순인데 우리 집 비었어. 우리 집 비었어. 우리 집 비었어. 우리 집 비었어. 같이 놀자. 우리 집에 와. 제가 처음에 뽑았던 영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. 영식 씨? 네. 곰돌이? 진짜? 디자인 쪽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재력이 있는 분이 드디어 발의를 하셨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네. 영식씨 내려와요. 아직 몰라요. 그 뒤에 누구야? 경수씨 아니야? 경수씨네. 경수씨다. 경수씨네. 아, 추워. 다 겹쳐. 뭐야? 영업 씨도?
예. 나 옥순인데? 아. 어? 뭐라노? 언제 움직여? 가야 돼. 내려가야 너 사람 가야 돼. 아, 맞네. 그러면. 아, 가는 거예요? 자, 경수 씨 가고. 어, 아니구나. 그다음에 영호 씨 가겠죠? 누구였어요? 깜짝 옥순. 아. 아. 아이씨. 뭐야? 아, 지금 누구였어요? 옥순. 아. 아유, 참. 아이씨. 뭐야? 아, 두 명한테 다 몰렸구나. 오, 아니었어? 두 명한테 다 몰렸구나. 반전이네. 형식 씨가 안 나가고. 오, 형식 씨도 의외로 안 나갔어. 아, 그래서 그냥 두 명한테 다 몰렸어. 아, 추워. 다 겹쳐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, 아 예상이 아, 많이 오셨네. 예상이 아, 많이 오셨네. 안녕하세요. 아, 많이 오셨네. 집 크죠? 집이 커야 될 것 같은데. 네, 방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가구도 옮기고 네 명이 들어옮길 거다. 너무 신기해서 반전. 자기소개 듣고 좀 더 약간 이렇게 퀘스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 코드가 좀 많이 맞을 것 같아요. 뭐 약간 해외여행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문물도 많이 접해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번 궁금해서 제 옷을 코디해주고 싶다래서 코디 받고 싶어요. 방은 대표 놓으신 거죠? 네, 네. 아주 빵빵해요. 아니요 예상 못했죠. 제가 솔로 모태솔로라고 한 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오시는 건가 그리고 아주 제일 처음에는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가 하면서 보고 있었죠. 제가 그 소개하고 나서 누굴 선택하겠냐고 했을 때 영식님 말씀 드렸잖아요. 안 나오셨어요. 소녀. 그러니까. 모태솔로라는 거에 확 끌렸는가 봐. 근데 응? 반전이었어. 근데 저는 오는 오.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 아, 우회전. 소감 어떠세요? 더 복잡해졌어요?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데, 그죠? 뭐 어차피 첫 번째니까. 두 번째, 세 번째도 있으니까. 와, 아저씨. 보스 같아, 보스. 보디가드.